카이사르는 전장에서 늘 진홍색 외투를 입고 다녔다고 전해지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펄럭이는 진홍색 외투가 보이기만 해도 병사들은 든든했을 겁니다. 특히 카이사르 전술의 백미는 검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열 사이의 간격을 넓히라고 명령했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 장면은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좀 더 극적으로 서술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카이사르가 꼭 남의 이야기하듯 것처럼 서술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현장감 있게 복원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네르비족에게 로마군이 기습을 당한 상태입니다. 로마군이 방패를 든 상태에서 계속 뒤로 밀리겠죠. 로마군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검을 사용해서 싸우는 이 방식인데 간격이 좀 있어야 검을 쓸 수가 있어요. 적군이 계속 몰려오니까 뒤로 물러서고 방패가 좁혀들게 되니까 간격이 안 생겨서 무기를 못 쓰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수비만 하고 공격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전원 차렷. 일동 한발 앞으로. 로마군 병사들은 워낙 훈련이 잘 됐고 여러 전투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검을 휘두를 공간이 생기죠. 그 순간 로마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로마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리더는 항상 자기 부대원들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행동한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매번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군의 승리에는 로마군의 탁월한 기술력과 공병술도 전투의 승리에 한몫했습니다. 로마군은 사실 전투만 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군은 정말 훌륭한 토목기사이자 건축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군이 한번 진지를 구축하면 보통 네모꼴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지 둘레 해자를 파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장대로 울타리를 세웁니다. 이게 정말 빠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다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공학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전투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군은 이동식 방어벽들을 밀어 올리며 토루를 쌓았다. 탑이 움직이며 성벽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예사롭지 않은 광경에 놀라 카이사르에게 사절단을 보내 강화를 제의하게 했다. 갈리아인들의 요새는 공성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바퀴 달린 공성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맨 아래층에는 적의 성문을 파괴하기 위한 철체도 장착되어 있었어요. 로마군은 이런 능력들 덕분에 적은 병력으로도 여러 번 승리할 수 있었죠.